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요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드 방송을 하는 빈스윙 디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원래 연습카트 프로에 파츠가 안 박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로 이제 연습카트 프로를 주면서 파츠가 장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연습카트 프로에 파츠 없는 상태에서 성능과 파츠를 박았을 때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일단은 연습카트에 파츠 없는 상태로 한번 먼저 달려보시죠. 이게 파츠 있고 없고가 차이 좀 날 거예요. 나나나나나나. 딴딴따란딴딴따란딴. 근데 연습카트 차가 귀여운 거 같아. 잘 찬다. 나름 잘 차네. 자, 일단 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진짜 이 구간만 지나가면 참 무섭네요. 이 구간만 지나면 왜 이렇게 무섭냐. 뭔가 그분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기록은 한 8초 때 원래 나왔겠다, 맞지? 원래 한 8초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3초 빼고 8초 때 나왔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랬고, 이게 지금 노파츠예요, 맞죠? 노파츠인데 이번에는 파츠를 껴보겠습니다. 풀파츠를. 태고의 엑스스트림 와이드 서클 골드 로제타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 옵션이 일단은 75, 49, 725, 440, 200이에요. 자, 파츠를 태고의 빛이랑 와이드 서클, XX, 로제타 이렇게 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옵션이 바뀌는 게 120, 49, 725, 440, 200입니다. 일단 뭐 75가 120으로 바뀌었고 49는 똑같고, 아, 그러니까 뭐야, 메뉴 것만 바뀌었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자, 타보겠습니다. 딴딴딴딴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차는 것 같습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좀 잘 차는 것 같습니다. 와, 숯불 하나 차네. 원래 일반길에서는 숯불 하면 안 찰걸? 내리막길이니까 차네. 여기서는 숯 해도 진짜 채우기 힘드니. 1초 정도?
방도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 확실히. 블랙 화골 한번 박아볼까, 그러면? 블랙 큐브가 날라나? 아니면 로제타를 말고, 블랙 큐브를 박고, 불. 블랙 큐브 박았을 때는 똑같아. 그럼 바이킹을 박아보자, 근데. 또 박고, 75. 카보를? 아, 떨어지네. 백십으로. 백십으로 떨어지네. 그 다음에 로지타 말고, 스피드 전 부서 길이 2짜리일 경우다. 부서 길이 2짜리. 안 늘어나네. 부서 시간이. 아니, 왜 부서 출력량이 왜 안 차지? 이번에는 바이킹 꼈습니다. 부서 출력량도 차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 바뀌었잖아. 부서가 좀 더 길어진 게 느껴지나요, 혹시? 인도 타기! 아! 아, 이때 당시 근데 진짜. 지금 와서 이때 당시 카트로 하니까 답답하긴 하네, 확실히. 다다다다단. 여기서 이제 연타가 이제 엄청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부서 끄고 셔플 하면서 하나 치운 다음에 바로 세 개를 만들고. 부서 길이가 길어진 게 느껴지나요, 혹시? 비슷한가? 조금 살짝 길어졌나? 길어진 게 느껴지는데? 나 왜 똑같은 거 같지? 아주 조금 길어졌다고? 근데 강화가 확실히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그 플러터로 하는 거 강화. 야, 연습 카트는 강화 안 되나? 레알 모르겠네. 연습 카트는 333 안 되나? 5강은 안 되잖아, 어차피. 와, 루치 지린다, 진짜. 400%가 쩔긴 쩌네. 사마 피라미드 타면 간다. 9연타 갑니다. 아, 근데 파츠보다는 플로터가 사기다, 확실히. 맞지? 플로터가 확실히 사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플로터는 이제 강하면 쿠션이 진짜 많이 올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스펙터 같은, 뭐 이온 같은 경우에 333만 해도 가속도 다음에 그 뭐지? 드래프? 가속? 메뉴에가 가속도지. 두 번째 게 막 1400대에 올라오고 막 그렇더라고. 대만 카트랑 중국 같다는. 지름길. 와,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게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이제 맵들의 공략이 생기죠. 아씨, 어렵다. 이거 더 못하겠다. 올리타 가. 옛날에 여기서 부스를 쓰고 점프드립 하면서 안 부딪히고 가면 엄청 신기했어. 엄청나게 어려웠지. 자, 다시 9연타 도전! 라인 잡니다. 쿵쿵쿵쿵에서 아웃 한 다음에 하나, 둘, 아! 끝. 바로 지지. 점프들이. 올리타. 마무리. 일단 뭐, 연습카트 프로에다가는 파츠를 박았을 때 일단 풀파츠 박으니까 옵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일단.
그 부스터를 부스터 이런 것도 길이도 안 늘어나네. 장 적용이 안 되나? 희한하네. 아무튼 타봤는데 뭐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비교였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바. Let me hear say.